28번 문제 적분 문제인데요. 미분과 결합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0부터 x까지 a-t 곱하기 2의 t제곱을 적분한 값을 fx라 불렀습니다. 이랬을 때 최대값이 32래요. 이럴 때 얘와 얘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최대값이 32라는 것으로 미루어서 우리는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여러분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함수 미분하면. 0부터 x까지니까 그렇죠. 이 함수의 이 함수를 gt라고 부르면 gt의 부정적분을 부정적분 중 하나를 large gt라 부르면 결국 이걸 적분시켰을 때는 결국 적분시켰을 때는 이 값이 g의 x에서 g의 제로를 빼야 돼요. 그 값이. 그걸 다시 미분했으니까 이걸 미분하면 large g'x 그래서 얼마가 돼요? gx 여기다 x를 대입한 a-x의 e의 x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십니까?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서 이 식에서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넓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한번 미분한 게 0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수함수는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양수죠. 따라서 0 되려면 x가 a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x가 a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에서 살펴보면 한번 미분한 f'x는 0이에요. a보다 크다면요. a보다 크다면 이 값은 음수. a보다 작다면 이 값은 양수. 그러면 원래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몰라도 대략적인 양상은 증가하다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x값이 a인 점에서 극대값을 갖죠. 동시에 뭐죠?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여기 최대값이 32다라는 말은요. 32다라는 말은 최대값은 f의 a고요. f의 a는 0부터 a까지 a-t, e, t, d, t 이겁니다. 자, 정적분을 하되 무슨 적분이에요? 그렇죠. 부분적분입니다. 서로 다른 이 함수는 t에 관한 다항함수죠. 여기는요.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와 다항함수. 결국 어떤 꼴이에요?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ht 여기는 g't 적분하자. 그러면 e의 t 즉 부분 적분은 배우셨을 테니까 e의 t 그 다음에 a-t 이건 적분하면 e의 t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따라서 이렇게 곱해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이 값은 a-t 곱하기 e의 t제곱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0부터 2까지요. 마이너스 하기를 인테그랄 곱해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2의 t dt 0부터 a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산할까요? a 집어넣으면 0이에요. 0. 0 마이너스 그 다음에 0 대입하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0을 대입하면 오 0이네 해가지고 그냥 다 지우는 게 아니라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여긴 a죠. a 곱하기 2의 0제곱은 1이에요. 1. 그러니까 괄호를 소괄호를 쓸게요. 0 빼기 A죠. 0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요. 플러스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얼마? 2의 T제곱 0부터 A까지. 자, 계산하면 2의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 값이 최대값이고요. 이 값이 얼마예요? 32라고 합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A가 얼마인지는 계산 못합니다. 얼마인지 아직 몰라요. 자,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곡선 뭐 Y는
3배의 2의 x, 그 다음에 x는 a, 그 다음에 y는 3이 돼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3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x축, 원점, y축. 그러면서 x는 a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x는 a, y는 3은요, 여기요, 쭉 잡아서 y는 3. 물론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린 학생들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리려고 보니까 x값이 0일 때 3 나와요. 2점 지납니다. 결국에 이 함수는 2점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꼴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와 x는 a, y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세요. 면적을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면적 S는 이 곡선 3배의 2X제곱을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X좌표가 0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좋은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이 부분은 어디가 나와요? 이 전체가 나와요. 이 전체 어딜 빼야 돼요? 사각형 빼야 돼요. 이 사각형 넓이 빼야 되겠죠. 가로 얼마? A. 세로 얼마? 3. 따라서 여기서 얼마 빼야 된다? 3A 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계산할게요. 이건 쉽죠? 얼마예요? 3 받고 나간다면 결국에 이 값은 3배의 2의 x제곱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3a. 그러면 3배에 대입하면 2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3으로 묶을 수 있죠. 어떻게? 2a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인데 매우 아름답게도 이 값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아까 우리 옆에서 구한 거 보이시죠? 옆으로 잠깐 가볼까요? 옆으로 잠깐 가보면 이 값이 3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32, 이 값이 32니까 얼마예요? 3 곱하기 32 얼마예요? 96. 이게 우리가 구하는 저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네, 무엇도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넓이 구하는 식도 알아야 되지만, 네, 미분을 통해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고, 게다가 여기서 부분적분을 통해서 정적분 값을 정확히 계산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